근데 선배님은 여행 가실 때 완전 계획형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나 이제 애들 있을 때는 뭐 어딜 가든 안 돼. 컨디션 꼬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컨디션을 최상으로 계속 유지, 계속 애들이 기분 좋게 계속 그렇지, 유지를 해줘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그렇지. 내가 편해. 엄마 아빠가 편하거든. 나는 가족들하고 여행 갈 때와 친구들하고 여행 갈 때가 완전 다른 사람이야. 난 가족들하고 여행 갈 때는 리서치하고 예약하고 하고 들어와서는 장 봐가지고 뭘 해주고 맞아, 맞아. 내가 다 짜고 내가 다 주고 하느라거든. 근데 친구들하고 갈 때는 그냥 놀자 막 놀자.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도 응. 해가지고 이렇게 그 책임감? 부담감 그치, 때문에 그치. 뭔가 이렇게 소칭을 하고 보고 있다가 근데 걔네가 잘 안 따라줘. 가족들이. 그럼 어때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결국 가신 가지 말자 그걸로 끝나. 아... 이 집엔 또 안 따르는 수장이 있잖아. 그 전모 씨라고 그분이 계시잖아. 네. 이번에 양양 갔다 왔습니다. 아, 양양 갔다 왔어? 애들 데리고. 아, 근데 이번에 났어요?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아 그러지 마세요. 아, 알겠어요. 왜 그러세요? 알겠어요,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형, 어? 그러다 형 진짜 혼나. 야, 할 말이 없는 거야. 이 형이 나 혼나는 걸 봤거든. 정말 저렇게 혼을 혼이 날 수 있나? 많이 보고. 아이 뭘 뭘 또 그래. 아 그냥 집에 갔다 그래서 갔다 온 것뿐이지 내가 뭘. 전문하고 전문대. 아유 이쁘다. 살라미도 키우고 하고. 너 개를 키우니? 네. 연말에? 한 마리요. 뭐? 푸들. 푸들. 푸들 푸들. 나무 이름. 어 나무. 나. 무 나무. 무. 나무. 무럭무럭 자라라 나무. 지금 이제 네 살이요. 아직 어리네 애기네. 개를 지금 애처럼 키우고 있죠. 어. 똑똑하기는 근데 엄청 똑똑해요. 거의 어느 수준이냐면 로밍을 해 로밍? 진짜로 대화가 되는 수준이에요. 전형적인 자식 자랑하는 그. 화장실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나보다 안 돼? 그래 성윤이 지금도 저기 그 성인용 기저귀 가끔 긴장되는 날은 딸만 둘이야? 아들 딸 아들 네 살 차. 너네가 아들 딸이니 그럼? 아들 왜? 안 돼가지고 아들 아니야 아니야 딸이 없으면 안 된다고 딸이 있어야 돼 딸이 하나 있어야 돼. 감독님은요? 나는 딸 하나. 딸 둘에 엄마 하나네. 딸 둘에? 딸.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은 아들. 아들 넷. 너네는 와이프가 좀 이렇게 애들을 어떻게 저기 교육시키는 편이? 뭐 빠따로 때려 어떤? 어떻게? 난 궁금해서 그래. 정진 씨 같은 사람은?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약간 내가 회식 보면 빡센 독서실 총무 누나? 오 진짜? 하지마! 뭐 하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근데 그건 아들 있는 집은 어쩔 수 없어 그래. 엄마.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들 있는 집은 다 깡패가 돼. 아 근데 애가 너무 키우는 게 즐거웠어. 나는. 누구 더 닮았어요? 은희가 60, 내가 40. 나는 우리 아이프랑 나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 우리 아이프 되게 좀 온순하.. 물론 나도 온순하지. 알지? 옛날에 내가 돈 없어가지고 집에 가스 끊겼었거든, 신혼 때. 감독님이 이렇게 우리, 그날 사전 미팅 때도 그렇고 오늘 얘기한 것들 많이 들어봤는데 제 친구가 감독님 예전에 팟캐스트 팬이어가지고 팟캐스트 엄청 많이 들었대요. 그때 했던 얘기 다 똑같이 하던.. 왜냐면 인생이 내가 유한한 지금까지 그 레파토리 그대로 저희 만났을 때 하는 것 같은데. 팟캐스트에서 다 들었던 얘기래요. 울거먹는다고? 친구를 만났는데 울거먹는다는 얘기 아니야? 나 어제 장항준 감독님 만났어. 뭐 다시 만들어내? 지어내? 이러니까 빼서 있는 거야 나도. 그거 다 팟캐스트에서 옛날에 다 했던 얘긴데? 그리고 내가 쟤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내가 남이는 언제 네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니? 그러니까 본인이 느낄 때 있잖아. 본인이 내가 좀 별나구나. 병세가 안 좋아졌어.
아니 얘가 제가 왜 달라요? 어? 저 상당히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원래 다른 사람들은 그 자기는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만 제일 괜찮고 남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얘기를 요 근래에 종종 들었어요. 요 근래? 되게 오래 만났던 친구들한테 갑자기 생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던 그 친구들이 몇십 년을 참다가 드디어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참고 있었던 거야? 네. 최근에 달라진 건 아니네 적어도. 아니 너도 약간 정상은 아니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딱 그거야. 남이는 내가 볼 때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되게 자기 신념도 있고 올바른 사람인데 정상은 아니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갖고. 남이가 출세한 거야? 그냥 어? 그냥 별점 높은 대로. 별점 나와. 높은 대로. 야. 별점이 나와? 나오더라고요, 꿀에. 아, 진짜? 4.5점이었나? 봐야겠다. 오케이. 첫 식사. 기대돼. 안녕하세요. 샐러드 있고. 아씨, 다 맛있겠는데. 감독님, 이게 공심채 같아요, 얘네. 모닝글로리 있다,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는 그냥 반찬으로 하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여기 그것도 그거잖아. 불락. 아, 기름 또 까먹었다. 이거 치킨 포크 빕? 아, 일단 이거 믹스. We have chicken, pork and beef. Which one? 아, 포크. 모닝글로리 시켰어요? 몰라. 안 시킨 것 같아요. 모닝글로리. 야. 이거 하나 시키고 야채 카레를 하나 시켜요? 야채 커리, 쓰라스런 커리, 슈림프 커리, 똠얌이 있는데요. 똠얌. 이런 카레 같은 거 하나 시켜서 덜어서 같이 먹어요. 그래. 네. 락락. 나 이거 락락. 어느 거? 락락. 내가 아까 불락이라고 했던 게 락락이었어. 록락. 그럼 됐나? 쌀국수를 하나 해야 되나? 카레를 하나 시켜요? 피곤하지? 아, 호치민이 바로 옆이네. 그럼. 나는 그때 캄보디아 있다가 프놈펜 갔다가 시엠립 오는 거를 배 타고 왔어. 이렇게 오히려 메콩강. 아 배로. 어. 괜찮겠다. 뭐야? 이게 암흑이래요. 암흑? 오케이. 땡큐. 오케이. 네. 땡큐. 와, 많이 시켰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여기 제일 좋아.
아, 어때 음식은? 맛있어. 야, 남이야. 네? 식당 제대로 골랐네. 응? 응, 맛있어. 응? 검색해가지고.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아, 사진 됐다고 됐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가이드 표정이 어? 이게 뭐지 이 사람? 여기까지 와서 나 어디 여행 가서도 사진을 잘 안 찍더라고요, 저도. 누가 찍자 나도 잘 안 찍는 거야. 귀찮아하고. 난 애들 사진만 찍. 애들? 아, 여행 가면? 그치. 다 애들 사진, 핸드폰 보면 다 애들 사진. 형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 아들 둘. 어, 아들 둘. 아들 둘. 아들 둘 최고지. 아들 둘에 전해진 하나. 어, 맨디가 제일 무서운데? 형수 입장에서 아들 셋 아니야? 난 옛날에 결혼하고 혜진이랑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다가 한 7년 차? 그때 처음으로 태국을 갔어, 둘이. 어. 애들한테는 뻥을 친 거야. 촬영 때문에 엄마, 아빠 갔다 온다고. 그때 갑자기 우리 큰애가 약간 애착 인형 같은 게 있었어. 진짜. 딱 나가는데 우리한테 이걸 아빠 이거 가져왔다 그러는 거야. 오, 내줬네. 어, 왜? 너 어떡하려고. 나 보고 싶을 거잖아. 제일 중요한 거를. 어... 갑자기 너무 미안한 거야. 우리 뻥치고 태국 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지희 형 하는 거 딱 보더니 눈치 보더니 지는 막 가더니 아빠 이거 가져와. 아, 진짜 울 뻔했어. 그럼 이제 유산 더 받으려고. 아, 여기 학교인가 보다. 뭐지? 아닌데? 학교예요. 애들 많은데 앞에. 아. 애들 학교합니다. 와. 학교. 아니야, 병원인데 저기네. 그래, 학교는 운동장이 열정하게 있어야지. 학교 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 애들 보고 싶다. 그지. 착해. 나도 애기 막 크, 우리 애 막 애기 때가 너무 그리워. 맞아. 아이고, 저 큰 자전거를 꼬맹이가. 아유, 안녕. 오토바이 타고 갈게. 어, 애기들 너무 귀엽다. 조그만 애들이 그냥 자전거 타고 다 태우고 가는 것 같아요. 와, 네 명. 이거 장관이 세. 야, 네 명. 다섯 명. 야. 와. 야. 아, 예뻐라. 애들이 인사를 잘한다. 어머, 이 꼬마에게 봐. 저렇게 큰 자전거를. 오. 야. 맞지, 이거? 약간 느낌이 분장버스 같은 느낌이 든다. 어? 맞네. 오, 이야. 우와. 우와. 어, 뭔가 그래도 괜찮아. 뭐, 칸막이도 쫙쫙 있고. 형, 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좀 짧아서. 형, 몇이에요, 키? 한 83? 80, 80. 80이야, 형이 딱? 응. 기분 좋다 하면 81 나오고. 기분 좋으면? 어. 어, 물어본다. 맞겠지. 앞에 써 있나? Excuse me. You're going to comfort? Yes. This bus going to comfort, yes, right? Yes. Okay. To okay. Comfort. Okay. Yes, thank yes, you. 형 다시 줘. 예. Can you take off?
근데 이렇게 가는 거 나쁘지 않은데? 어? 아니 그니까 한 5시간 그 정도는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이게 9시간이라는 게 가늠이 안 돼. 왜냐면 그렇게 차를 타본 적이 없거든. 어. 아무리 생각해도 9시간은 만만치. 주무세요, 선배님. 주무세요. 아, 지금 보고 싶네, 애들. 요즘에 찍은 게 없네. 둘째. 그네. 이건 표정이 벌써 어른스럽다. 둘째가 이런 애야. 이런 애야, 둘째. 아우, 얘네 진짜 귀여운데. 아이고. 그네, 둘째. 병기 한장 주고. 이거 너? 이게 중학교 졸업 앨범인데 진짜 우리 애들 둘 합쳐놓은 얼굴이야. 여기는 둘째고 여기는 큰애야. 그래서 큰애는 뭘 하고 싶대? 운동을 좋아해요. 아,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하고 뭐 게임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그렇게 잘하진 않은데 운동을 너무 좋아해.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뭐 하고 왔어. 아빠 언제 와? 어디 와? 딱 와. 아빠 농구하러 가자. 약간 이런 애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둘째는 제가 알아서 그냥 잘해. 그래는 큰 걱정이 안 되지. 별로 걱정이 안 들어. 아, 우리는 하나 더 낳았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프는 술 먹으면 애교가 뿜뿜. 오빠 너무 고마워. 오빠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막 술 먹듯이 애교로 빵 뿜뿜해. 닮아가잖아. 그렇지, 나도 좀 애교가 이렇게 닮아가잖아. 우리는 서로 짜증이. 전해진 형. 아, 기록지가. 초등학교.